안녕하세요. 김대리 음악살마 김대리입니다. 아, 오늘 뭘 먹고 와가지고 입술이 조금 그러네요. 아, 지금 여기는 여의도 공원이에요. 공원? 한강, 네, 고수부지에 왔어요. 한번 쭉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 쭉, 네. 보이시죠? 저쪽 63빌딩부터 보여드릴까요? 어디쯤 나오나? 네, 여기 63빌딩 보이시죠? 네. 오늘 저 아시는 분들께서 신림동에 백순대를 못 먹어보셨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백순대 먹으러 나왔다가 코로나라 그런지 길이 하나도 안 밀리더라고요. 그래서 여의도까지 왔어요. 살짝 서울 바람 쐬고 내려가려고. 서울에 확진자가 가장 많으셔서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아무데도 다닐 수 없는 것 좀 그래서 여기 지금 한강에 그 보트 타고 계신 분이 있어가지고요. 약간 바닷가 느낌도 납니다. 한강이지만 커피도 한 잔 마시면서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요. 밖에 나와서 있기에도. 그래서 여러분께 인사 한번 드리고 가려고. 네. 남자분 두 분께서 그 모터포트를 계속 타고 계세요. 우리 볼거리를 제공해 주시려고. 밖에 나와보니까 너무 좋습니다. 그래도 휴일 때 아니면 또 돌아다닐 시간이 개인적으로는 없어서 가게에 출근하기 전에 잠깐 좀 꽃바람 쐬고 있어요. 여기 보이시죠? 네. 네. 저 오빠 막 음악까지 틀어놓고서 저렇게 막 열심히. 근데 헬멧도 없이 저렇게 하시네요. 그래도 헬멧 필요 없는 건가요? 아무튼, 네. 너무 좋습니다. 밖에 나오니까. 여러분들께 한강 조금 구경시켜 드릴게요. 네, 이렇게. 여기까지. 네. 제가 한, 언제일까요? 한 30년 전에 이쪽 여의도로 회사를 다녔던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지금, 이쪽에 저는 오는 게 약간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. 좀 여건이 된다면 유람선도 타고 하면 좋겠지만 오늘은 그냥 잠깐 앉아서 커피 테이크아웃 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는 걸로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. 이따 저녁에 뵐게요. 물 떨었어. 이제 온다. 또 이렇게.